해마다 신장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는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받은 수술만큼이나 수술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평소 심한 두통에 시달려온 40대 여성입니다. 진단 결과 만성 신부전증 환자입니다. 이제 갑작스러운 두통이 좀 심해져서 병원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혈압이 굉장히 높게 나와가지고 때마침 남편과 동생이 투석보다는 또 이식을 이렇게 권유를 하고 또 이렇게 공여를 해주겠다고 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또 이식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신장은 혈액을 만들고 혈액 내 노폐물을 걸러 소변의 형태로 내보내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신장 이식 학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장 이식 대기자는 11년 만에 무려 4배 이상 증가했고 수술 건수도 2배가량 늘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당뇨 환자들이 자꾸 늘어나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노령화돼서 왜냐면 만성콩깍병이 제일 흔한 원인이 당뇨거든요. 두 번째가 고혈압, 그 다음에 이제 사구체 신염이라고 해서 소변에서 만성 신장질환은 신장 대체요법인 복막투석과 혈액투석 그리고 신장 이식으로 치료하는데요. 요즘에 새롭게 발견되는 술기 중에 하나가 혈액 맞지 않은 분들한테 콩팥 이식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역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뇌사자 이식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신장 이식 수술의 발달로 수술 후 10년 생존율이 최근 89%에 이르렀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재이식을 해야 하고 불가능하다면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재이식 하게 되는 이유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이제 만성 거부 반응이라는 거거든요. 콩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거죠. 특히 젊은 분들의 면역 억제제를 복용을 안 해서 콩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한 20 내지 30% 됩니다. 20년 전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지금까지 꾸준한 관리로 건강하게 살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저로서는 세 가지를 조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병원에서 주는 약 정확하게 먹고 또 음식 절제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신장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 하면 더 좋지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무엇보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하고 채소 위주의 건강 식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환자 스스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전문 의사들이 말합니다.